한국 사람들만 알고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익숙하게 쓰는 표현들이 있지요.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쓰는 말들. 이럴 때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한국어를 배워보는 코너. 이럴 땐 이런 표현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기름진 평야로 유명한 충북 진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유미 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유미 씨는 결혼 17년 차 주부이자 농사꾼입니다. 유미 씨 부부는 27동이나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한국 채소는 물론이고 베트남, 동남아시아 채소도 여러 종류 키우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여주, 가지, 뭐야? 자우몽? 자우몽. 자우몽인지 내가 그 발음이 안 돼서 난 그런 건 모르고. 유미 씨 부부는 결혼한 큰딸내와 함께 사는데요. 큰딸 아라는 유미 씨가 베트남에서 낳은 딸입니다. 아마 우리 집 비율이 어딘가? 남자 대대 여자가 몇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베트남에는 하나, 둘, 셋, 넷. 한국말에는 하나, 둘, 셋, 넷. 딱 맞잖아. 18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유미 씨. 재국 씨는 유미 씨가 일하던 회사의 공장장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어린 딸이 있는 유미 씨와 노총각 재국 씨의 만남. 어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재국 씨는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 처음에 좋아요. 지금 좋아. 눈에 콩고물이 씌워졌다 그래야 되는 건가, 그때? 콕 봤을 때? 콩깍지가 콜딱 씌워갖고 뭐 다 이뻐 보이는 거지, 그냥. 이럴 땐 이런 표현 잘 들어보셨나요? 네, 유미 씨 3대가 함께 사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정말 특히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죠. 남편 재국 씨가 아내 처음 봤을 때 다 예뻐 보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서 먼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한번 정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리아 씨. 장고를 거듭하면서 지금 표현을 써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자, 들어주세요. 짠! 창피해. 먼저 라카 씨부터. 네, 뭐라고 표현하나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네, 마리아 씨는요, 뭐라고 표현하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네, 잘 써주셨습니다. 사실, 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오히려 이렇게 너무 사랑하면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네,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도 쓰기는 쓰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은 우리 예쁜 어린이나 아이, 내 자식들에게 많이 쓰죠.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네, 내 아들, 내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남자가 여자에게는 반했을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콩깍지가 네. 씌었다. 그런데 라카 씨가 잘 맞춰주시긴 하셨는데요. 네. 지금 잘 보시면 네 마리아 씨가 보시면 뭔가 좀 틀린 표현이 있죠.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아 이거 아 네 씌었다. 네, 씌었다는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전부 다 고마울 건 아닌 게 콩깍지가 라고는 아니에요. 콩깍지가 미안해요. 씌었다. 미안해요. 네. 콩깍지가 씌었다. 씌었다. 네, 으, 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네, 거기까지 마리아 씨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네, 여기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 중에
콩깍지는 콩의 껍질입니다. 콩의 껍질을 떼보면 눈의 모양하고 참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콩깍지를 눈에 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나쁜 것은 잘 안 보이고 아.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함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상대방의 단점은 잘 안 보이고 좋은 점만 보이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두 분께서도 아내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눈에 콩깍지가 씌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먼저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게 돼서 그다음에 이제 얼굴은 이제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아. 네, 지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워낙 마음씨가 좋아서 네. 모든 것이 다 네. 멋져 보였네요. 지금도 그래요? 예, 가끔씩 못생겼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예, 대부분은 잘생겼다. 예. 아직도 콩깍지가 씌어있네요. 예, 그런가 봐요. 라카 씨는 그 콩깍지가 좀 벗겨졌나요? 씌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씌어있어요? 예. 그래도 단점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결혼 생활이 이제 좀 됐으니까 예,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마음이 더 편해요. 아, 오히려 좋으시군요. 네. 오늘 배운 내용들 함께 떠올리시면서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앞이 가리어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함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익혀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까요? 먼저 라카 씨. 실수하다. 실수하다. 네. 네. 거든요. 거든요. 그렇죠. 실수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어 말실수를 어떤 것들을 하는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거든요라는 표현을 동사 뒤에 붙이면서 어떤 말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들어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활용을 해봤습니다. 마리아 씨는 어떤 표현이 생각나세요? 아, 실수하다, 실례하다. 네. 그리고 콩깍지 쓰여 있다. 네, 콩깍지가 씌었다. 아, 쉬었다. 네, 쉬었다. 이 속담까지 함께 배워봤죠.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국어 배워보겠습니다. 귀에 쏙쏙, 입에 착착, 한국어 쉬어요.